손님이 말씀하시고 옳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손님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직원들 교육 그렇게 시키거든요. 고객은 옳다. 2번. 고객이 말씀하시기 틀렸다고 생각하면 1번을 꼭 다시 읽어봐. 1번 고객은 옳다. 2번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3분에서 1번을 다시 읽어봐. 항상 옳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나한테 유튜브 뭐 진행하시다 동영상 만들었어. 이게 틀리대.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틀리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붙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아 이게 잘 된 게 보이는 거죠. 제가 요즘 진행하시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내 인생 30년 준비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 시민대학에서 강의 때 40년 틀어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내 인생을 40년 어떻게 30년 앞으로 준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막 하다가 뭐 보여드렸더니 뭐 좀 더 희생되고 수정이 되고 그러니까 완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못한다가 아니고 나는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신 다음에 남들 보여주고 그 사람이 좀 지적하면 바꾸고 하시고 SNS 잘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 집에서 전초기지를 만드셔야 돼요. 내 집에서 시작을 해요. 나부터. 내 집에서 옆에 앞집과 경쟁하지 말고 같은 폭력집을 하면 앞집의 주인은 내가 칭찬하고 청소해주는 모습을 찍어서 앞집 주인은 아침마다 저렇게 손님을 올 때 기다리고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집 주인이 나도 올려주고 서로 기다려요. 지하상가 강의할 때 606개거든요. 상가가 606개에서 하루 10집 출판 딱 올려준다고 생각해요. 하루 10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지하상가에서 좋아요 1000개씩만 나오기 시작했죠.